자, 반갑습니다. 낚싯대를 요즘 구입하는데 꿀팁인데, 이거. 자, 먼저, 이게 실스로드 20320인데요. 이게 가격 대비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보이시나요? 이 가격대에 올 굳이 겸사가야 되죠.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가이드라 들어보셨습니까? 가이드라 헤드락 들어간다면 가이드락이라고 뭐냐면 예전에 나온 낚싯대들은 이게 이 가이드락 톱날이 이게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가 이렇게 꼽아졌다 치고 캐스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시만요. 자, 라인을 먼저 한번 대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현상이냐면 자, 이렇게 통과를 시키잖아요. 낚시하실 때. 자, 여기서 한번 가위드 뽑고, 다음 가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캐스팅을 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꼬인 상태에서 줄이 계속 빠져요. 그러면 라인도 손상이 되고 비거리도 줄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짜증나죠. 이거 던지고 나서 이거 낚싯대 눕혀놓고 이거 이렇게 반대로 다시 돌리고 밑으로 꽉 누르거든요. 이게 또 너무 꽉 누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이렇게 캐스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돌리고 라인을 이렇게 일자로 정렬시키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탁 꼽잖아요. 근데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또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레드펄스 낚싯대가 웬만하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가이드락이라고, 안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안 돌아가요. 여기 보면, 톱날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잘 안 빠져요, 이게, 진짜. 출조 끝날 때까지도, 이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런 시스템이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낚싯대 고르실 때 저렴한 거 사가지고 괜히 이렇게 막 뒤틀리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격 대비 요건 또 정말 좋으니까 다른 거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요 녀석이 레드펄스 ET27425 가이드가 있죠. 아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식으로 똑같이 달려있는데 요즘은 이런 가이드라는 게 제가 이런거 있다가 없는 사람들거 써보니까 아이고 이거 옛날 생각나가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가이드락이 있는 제품을 꼭 구매하시길 바래요.